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닥터 K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완전 풀로 무료 방송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수가 좋아요. 자, 외국인들 선물 8,412계약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 그래서 코스닥 할 것 없이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풀빵 많은 분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풀 배팅도 들어갔고요. 상당한 금액으로 배팅 들어간 분 계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중독성 좀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화장실 가면서 흥얼흥얼 한다는 사람 많아요. 보면 노래 좀 괜찮습니까? 닥터K가 직접 작곡한 겁니다. 일진 다이아 입절하고 쌈바 47만 1000원에 들어왔다. 들어갈 만한데 들어가셨고, 일진 다이아는 입절을 잘 하셨는가 한번 체크해보죠. 그러면 자, 독수리 맞기도 한데 이 앞에 책도 있고 지금 안에 창의물 억수로 많아요. 앞에 일진 다이아 완전 독수리네. 요건 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 끊는 자리 맞고요, 그죠? 장대 연봉 넣으면 끊어야 된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들고 있으면 3% 그냥 두들 맞는 겁니다. 여기 딱 깨진 자리 맞아요. 냥아 냥아 이러면 본인 부르는 걸로 조금 착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기 위에 보면 동급 최강 냥이라고 있어요. 본인은 양, 걔는 냥. 아유, 미치겠다. 본인은 개미, 걔는 고양이, 냥 냥이. 양이 너? 너 말, 아, 그렇게 물어보신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것도 나쁘지 않지. 본인이 힘들어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랬는데, 한미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한미로 들어갈까요? 야, 둘 다 그거잖아. 쌈바 들어가라고. 쌈바. 내가 남길게. 쌈바. 하세요, 그러면. 그 대신에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방송 내지는 채팅. 러시아 계신 분이 지금 저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안나라고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계신데 인터넷이 불이 돼요. 그쪽이 러시아가 방송도 막 뚝뚝 끊기고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한미약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 새로 시초가 사라 하니까, 아직 지금 시장가로 사라 하니까, 아까 그거 말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중계방송 좀 해드려야지. 양아, 니는 47만 한 뭐 500원쯤 되냐? 단가. 양아, 문제 한 문제 풀었다, 야. 아유, 나 미치겠다, 진짜. 드래곤? 플라잉 드래곤? 했죠? 예. 딱 했던 이야기 정도 가격에 와있네, 지금 현재. 이게 박스건 다 돌파하는 그런 모양인데, 가면 여기 위에 정도, 여길 잘 통과하면 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215,000원. 외국계도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이 좀 관심 있는 종목. 현대차도 이야기했고. 강의 안 닫고 바쁘면 적당히 묻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위에 갈 때까지. 예, 오늘 제가 보초 확실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노님 때문에라도 쓰고 있습니다. 왜? 제목 질렀거든. 닥터케이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회원도 제가 나이 밝혀도 되겠지. 29살 된 처자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길래 붙잡고 사사사사 해가지고
몰빵들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드래곤? 플라잉 드래곤? 현대차 있다 없다? 없으면 적당히 또 사놓으세요. 이거 먹었잖아. 앞에 한 8% 이상 먹었죠? 먹고 또 먹고. 자, 팬놈은 팹니다. 바빠가지고 요새 포트폴리오 확충 못했잖아요. 그러면 딱 3개 들고 가요.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 자, 지수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만 계약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잘하면. 자, 아까 9천 몇 계약까지 갔어요. 자, 몇 계약입니까? 9100 계약까지 샀었어요. 자, 줄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깨진 듯 하다가 다시 틀어올리죠. 오늘은 이평선 중요하지 않다. 여기 저점 구간이 더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깼다가 또 밑에 매도 때리는 애들 있거든. 아니에요 그거. 오늘 깨진다고 쫄아라 했습니까? No. 삼성전자 쌈바 현차 있다. 이노베이션도 뭐 적당하니 담아가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요? 아이고 참, 빨리 얼굴 안 보고 맥주 한잔 하면서 형 동생 해야 되는데 그죠? 술 마실 때는 형이라며. 아, 너무 재밌어 우리. 야, 재밌어요. 저분이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법하고 너무, 아, 저의 회원입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는. 저런 분과 같이 한다는 게. 아닌 사람은 뭐 상관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꼽게 들으면 안 돼요. 네 형. 아, 미치겠다.
드래곤. 오늘 강의 없죠? 형하고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볼까? 포트폴리오 비중하고 단가하고 현금 비중 빨리 올려보세요. 빨리. 저 책 덮었습니다. 아유, 뭐 문제 한 문제 풀었는데 뭐 되겠습니까? 덮었어요. 오늘 중요해요. 이거 오늘 가면 포트폴리오 풀로 채워가야 돼. 사실 쌈바도 갈라고 뽀자뽀자뽀자 하고 있어요. 자, 서번트 1000원까지 왔다. 1000원 1000원 SK이노베이션 별 문제 없고, 자, 현대차 별로 문제 없고, 삼전, 야 이거 진짜 그죠? 여기에서 내가 던지지 마라 그랬거든 분명히. 야, 여기는 현재까지는 자신 별로 없어요. 너무 쇼크를 한번 딱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왜? 여긴 자꾸 땡겨 올리는 양봉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국인 사오는 거 봤어요. 숟가락을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빌 언덕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쇼크가 있었어. 그래서 좀 솔직히 자신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사람 말 안 했어요 저는. 쌈반 달라. 쌈반 달라요. 주래곤 웃지만 말고 빨리 올려보세요. 운전 중입니까? 자, SK이노베이션도 모양 다 만들어놨어. 일단 월봉 한번 볼까? 월봉도 딱 지지권이네. 올라갈 폭 충분히 있어. 여기까지는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길게 놔보면. 오,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추세 좋게 쫙 가고 있어요. 이것이 파동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1, 2, 3, 4, 5파 남았다 봅니다. 여기 전고점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충분히 어느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 1파, 3파가 가장 크거든요. 1, 2, 3, 4, 5? 아니야. 5파는 1파와 거의 비슷해요. 엘리어트 파동에 의하면 그래요. 1파와 거의 비슷하든지 1파보다 조금 작을 수 있어. 3파 가장 길어요 원래. 1파, 2파, 3, 4. 중간에 3은 1, 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거 지금 본 거예요. 승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일단 외국인도 들어와. 그러니까 별 걱정 없어요 일단은. 자, 포트폴리오 현황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10%, 쌈바 10%, 현대 5%. 운전 중. 아, 운전 중에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차 대놓고 하겠다 하면 인정. 한 시간만 차 대놓든지. 포트폴리오 좀 담아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다 그랬죠. 약속 시간 맞추려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한 시간 투자하겠다 생각하면 옆에 차 대든지. 당근 졸음 쉼터. 아, 오케이. 그러면 포트폴리오 확충합니다. 자, 이노베이션 5% 사고, 현대차 5% 사고, 지금 여기 4개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난 말 못하겠다. 이거는 말 못하겠고. 자, 삼성전자 빼고, 알아서 적당히 전부 다 20%씩 채울 겁니다. 현대차, SK이노베이션하고, 쌈바 채울 거예요. 자, SK이노베이션 질질 끌지 맙시다. 10% 때려, 10%. 10% 사. 10% 사. 자, 현대차도 끌지 말고, 현대차도 끌지 말고 10% 사.
삼성전자 44,100원. 이것도 플러스네. 쌈바 464,000원. 이것도 플러스잖아. 앞에 실컷 해먹고. 야, 여기서 들어갔네. 그러니까 다시. 쌈바가 10%잖아. 그럼 지금 464에다가 이거 갭이 얼마야? 지금 8,000원이죠. 8,000원이면 4,000원 더 올라간다. 4,000원 더 올라가면 468이지. 468. 468 여기지. 여기 쌈바. 아, 잠깐만. 쌈바, 쌈바, 아, 쌈바 주력으로 들고 갈 겁니다. 여기 왜 갑자기 빠져? 셀트리온도 돌아서네. 아, 참. 서번트는 알아서 잘하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500원 까졌어요. 15,000원 안 까졌습니다. 1000원 알아서 잘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혹시 모르니까 현금 아, 잠깐만. 올라가거든, 지금. 올라가는데 유달시 위에 있는 애들 때려패네.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거는 나중에 잘 체크하세요. 올라타도 조금 더 추가. 밑으로 여기 딱 오면 10% 가지고 있댔죠. 10% 바로 추가. 여기서 469,000원 정도에서 탁 내려오면 바로 그냥 10% 바로 때려버렸어요. 20%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그냥 막 그만하게 사면 되고, 그냥 한번 해봤으니까 대충 어디 포인트인지 알 거고. SK 이노베이션 양호하고 양봉이고, 삼성전자는 나의 손을 떠났고, 이건 난 말 못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고. 대놓기? 대놔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471000에 5% 대놓고, 470500에 5% 대놓고. 오케이? 여기 두 개 471000, 470500에 5%씩 대놓으세요. 그러다가 뛰어 오르잖아. 473000원 다 취소하고 그냥 10% 먹어버리세요. 여기 위에. 사실 지금 살짝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형. 나 일찍했다. 아, 나 일찍했다, 진짜. 아, 진짜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아, 나 일찍했다, 진짜. 빨리 보고 싶네, 진짜. 야, 지우 진짜 바쁜 모양이다, 오늘. 야. 소식이 없네. 야, 잠깐만. 좋아요.
뭐 모양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얼마 갈 수 있느냐, 19만원에서 여기 찍었으니까 대략 13,000원 아닙니까? 여기서 13,000원 보면 215,000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빡빡빡 N자 목표치. 깨져봤자 씨 깨져봤자 깨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가 딱 나올 때 다시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돼요. 별 문제 없어요. 밑에 이평선 3개 이렇게 깔아 놓은 거는 비빌 언덕이 있다니까. 그죠? 딱 밀릴 때 잽싸게 사가지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딱 팔아먹기. 최인호님 정도면 충분히 하지. 저번에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울려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봤어. 여기서 들어갑니다 얘가 들어가면 먹는 거 내가 봤거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대응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자꾸 하자는 겁니다. 그때 뭐 비중이 얼마인지 저 몰랐거든.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 나노스도 갖고 있었어 분명히. 와 머리 좀 되네 닥터케이. 그죠? 잠깐만. 우와 이거 뭐야. 탄기과일. 나노스 맞았나? 맞았지. 여기 어딘가 잡준데 들어갔다고. 먹고 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야 참 씨 이거 봐 이거 봐. 아, 뉴스도 맞고 했잖아요. 그죠? 저 정도 같으면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곤 자 5%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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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5.0.0 먹읍시다. 5.7.1 자 4.7.0.5.0.0 빼고 그냥 5% 먹어. 00에는 그대로 대놓고 이야기를 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돼요. 죽어요 잘못하면. 주래곤 카피 유 카피 470500 빼고 471500 먹어 그냥 471000 그대로 대놓고. 본인만 한다니까 한번 더 봐야지 궁금하네. 야 이거 뭐야 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재밌다 재밌어. 아 정말 저하고 맞는 이 돈을 벌고 안 벌고 떠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주식이 정말. 아 이거 빠지네. 아까 3년을 지켜봤는데 셀트리온 금요일날 올라간 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참. 쌈바도 가격 괜찮고 별 문제 없고 현대도 보합권이고 잘 가주면 위에서 좀 가주면 누가 잡아먹냐 진짜. 야 참 진짜 모양 다 만들어 놓고 밑으로 제끼는 거 봐봐. 아 진짜 짜증난다니까요 이거. 와 엄청 괴롭혀요 사람을. 야. 그렇다고 포기할 것 같냐? 엄청 흔들어요 진짜. 와 미치겠습니다. 선물 좀 파는데 그래도 아직 별 문제는 없어요. 2시 반
자, 기관이 더 사고 있고요. 내국인은 1,500억대에서 그냥 주춤, 개인은 막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시간 남았어요. 3시 10분대가 푹 띄울 수도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막판에 기습적으로 땡기고 막 그래요. 와, 73억? 코를 73억 샀어 지금. 맞죠? 뭐 콜 매도 때리는 걸 걷어들이든 어쨌든 코를 73억 샀어요. 신규든. 자, 여기 2310, 2309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계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비슷비슷, SK이노베이션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박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셀트리온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올라와. 셀트리온도 사긴 삽니다. 야, 근데 아까 우리 서번트가 이야기했듯이 희한하네, 그죠? 매수상이 매도상이 참고 똑같아요 지금. 희한합니다. 이런 경우도 진짜 드물텐데 이 한 종목만 파는 사람이거든. 이 한 종목만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그럽니다. 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번트 있으면 1번. 1500원 빠졌으면 0.5%도 안 빠졌어요. 0.5%도 1400원 빠져야 0.5%입니다 두번째 상황 나왔습니다. 알아서 선택하세요. 두번째 상황 나왔어요. 저점 인근 왔고 양봉술라고 빠짝빠짝 안에 사든 아니면 알아서 사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적당히 먹을 수 있어. 먹네. 올라가면 그러고 끊고 나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일단 그 위치는 왔어요. 밑에 처진다. 여기 깨지버리면 던져버려. 그냥 여기 깨지면, 아니면 더 짧게는 여기가 막 흔들어하면서 밑에 깨지려면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부담되면 그냥 들고 있는 것만 적당히 들고 있다가 반등 나올 때 뭐 적당히 알아서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 아, 쌈바 다 쳐줬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자, 해외 선물 아무 문제 없고. 살짝 줄이는데 대세하고 아무 지장 없이 줄이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게 선물은 아닙니다만, 그죠? 선물 안 나눌까? 원래 선물 봐야 되는데 선물이나 이거나 궤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놓진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알람 나와야 되겠다.
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서번트 보고 있나? 서번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양호, 일단 양호.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놓고 체결됐겠는데. 아, 진짜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진짜. 와. 아까 보니까 신세계가, 야, 신세계 괜찮네. 딱 눌려주면 관심있게 가져야 될 필요 있어요. 눌려주면 봤을 거니까 올립니다. 여기로. 여기 정도 하자. 순번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 아니야. 조금 더 올려. 관심 있어야 돼. 야, 기아차. 기아차는 뭐 현대차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뭐, 요 정도만 올려놓고. 엔소프트. 야, 이것도 죽여, 일단. 여튼, 이거 대표. 야, SL도 좋아, 이거. 야. 좋은 게 천지입니다,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딱 물려주면 이제 야 위에서 대박 깨지네. 야 이것도 은근히 올라가거든. 이것도 와 이거 뭐야 이거. 플라잉 드래곤 삼바 단가 어떻게 돼요? 일단 공공까지 체결됐을 거고 출발매수 잘 성공이에요. 사실 뭐 여기 정도만 안 깨면 별 문제는 없는데 47만원 안 깨면 문제가 없는데
자, 드래곤, 플라잉 드래곤. 종군님 어서 오시고. 아아 책책 열공님도 오케이. 그 앞에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차 추가 이노 매수. 이노베이션 매수. 싶은데. 자, 돈 있으면 이거 더 때리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라잉 드래곤 더 사세요. 더 단가 저 밑에니까 한번 실어봅시다. 이거 장막판에 붕 띄우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안 쳐져요. 실어버려. 그냥 앞에도 먹은 것도 있는데 뭐 단가도 괜찮아. 지금 아까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때리 잡아도 여성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맞나? 자, 464에다가
아까 6,000원 차이 난다 했나? 8,000원 차이 났기 때문에 4,000원 다음 텐데 했나? 468? 468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여기 들어갔으니까 귀찮으니까 2,000원을 보고 그러면 8,000원 차이 맞지. 4,000원 더하면 468이거든. 468보다 더 밑일 거야. 467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손실 별로 없어 이거는. 30분 봉에 딱 지지 않다. 안 깨진다 보고. 외국 애들 사고 있고. 현대차만 그만. SK 이노베이션 양호. 삼전도 양호. 셀트리온은 알아서 하고 있을 거고. 요거를 어디까지 실어줘야 되겠나, 이거. 띄우려고 폼 잡지? 쌈바 더 싫어. 풀빵! 드래곤! 여기 쌈바 더 싫고, 이노베이션이 좋네. 이노베이션 더 싫고, 두 개로 나눠서 풀빵! 전부 다. 현금 남겨두지 마세요. 다 사버려, 그냥. 이노베이션 더 추가, 쌈바를 더 추가해서 100% 포트폴리오 100% 현대차까지 합해가지고 4개 띄웁니다. 100% 가릿 띄운다. 들어올린다.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는다 했어요 분명히. 쫄려? 쫄리면 어쩔 수 없지. 왜 쫄리지? 안 쫄릴 것 같은데. 아, 믿고 알았어. 아, 재밌어. 아, 못 먹어도 고지 오늘 같은 날은. 왜냐하면 이거를 뚫어버리면 위로 더 열려요. 내일 붕 더 떠가면 아무도 못 쫓아와. 거의 미리 잡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봅니다. 오늘 당장 여기 돌파하면 상당히 더 가요. 8,000개약 넘었어 지금. 기관이 더 많이 쌓여요 지금. 2,500억 쌓고 있어요 기관이. 자, 기관이 한 3일 전부터 사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기관이 방어하는 물량도 좀 들어왔다 봅니다. 지수 방어 물량 아니면 저점 매수 물량 좀 들어왔다 봅니다. 잘 알다시피 기관 외국인들은 고객들한테 돈 받은 것과 굴려야 돼요. 안 굴리면 안 돼요. 비중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서 샀네 기관. 오늘 둘 다 사네. 띄우네. 선물도 최대 계약이네. 앞전에 찾아보니까 8월 6일이었는데 대박 깨졌는데 그 다음날 사더니 며칠은 올라가네. 갭 상승으로 띄웠네. 장대 영봉이라고. 그러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더 있다. 고지 뭐. 야, 닥터 K 1년 7개월 만에 풀 전시간 방송도 처음이네요. 아,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자, 한 30분 남았습니다. 스케 이노베이션도 뚫으면 위로 열리고, 이것도 반등 강하게 나오면 저점에서 한 거 다 성공이고. 자, 현대차는 좀 길게 들고 갈 거니까 걱정도 안 되고, 이건 걱정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고, 이거는 그냥 포트에 하나 넣어두는 거고, 안전빵으로. 삼성전자 알아서 사신 분들은 알아서 대응하면 되고, 이것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같이 똑같이 움직이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자, 기관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그만 하다가 쳐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이 물량이 들어오네요. 기관이 물량 들어옵니다. 선물 뭐 양호고, 콜옵션 풋옵션 볼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중국 플러스 전환입니다. 플러스 0.2 얼마입니까? 이거 안 보입니다. 24 니케이 와 0.99. 니케이가 돌았어요 요새. 대만 야 1.3. 무슨 좋은 뉴스 있습니까? 항생 1%. 야, 같이 발맞춰 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안 쳐져요. 이번에는 안 쳐지고 갑니다. 만기일 지났으니까 한번 양끝 한번 땡겨 보려고 그러는가. 자, 정고점 강하게 돌파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풀빵 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챙겨 먹은 거 여기서 저점 매수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그거 조금 실패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현재. 그래봤자 2000원 차이니까 뭐 1% 정도 손해가 날는지 모르겠는데,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단타로 들어간 거예요. 단타로. 부담돼요, 부담. 핫주님이 36만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좀 챙겨 먹어서. 36만 맞다. 1번. 내비. 내가 뭐에 내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좀 챙겨 먹었댔으니까 아니네 그죠? 다른 분인갑다. 아, 하키님인가 그런갑다. 익절했다. 익절했으면 좀 부담돼요. 사실 좀 부담됩니다. 이게 승부란 그런건데 약간 실패예요. 실패. 근데 반등해가 나오면 큰 실패는 아닌데, 여기서 샀고 2000원에 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 아까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죠?
1,000원이 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딱 한 번만 반동 주면 본전이거든. 그거 만약에 깨져도 이렇게 반동 나오면 별로 안 까지고 본전 이상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기 한번 사고 여기 한번 샀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말인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279500 279500이면 뭐 좀 던졌어야지 챙겼어야죠 그죠? 셀트리는 헬스케어는 9만원 조금씩 챙겨 나갔으면 좋았는데 아직까지 뭐 끝난 거 아니니까 좀 길게 들고 가는 분들은 뭐 적당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셀트리는 좀 지저분하네요. 야 진짜 지저분하다. 근데 오를 만큼 올랐어요.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더 배팅 해봐라는 거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여기 올라가야 손실이 없는 거고 일로 깨지면 던지라 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삼바 이게 지금 5분 보면 좀 깨진 것 같지만 30분 보면 딱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20일 여기서 딱 당겨 올려주면 모양 딱 제대로 딱 되는 건데 마감 30분 남았으니까 제발 좀 당겨줘라 양봉으로. 차트를 올리고 살짝 이노베이션도 올라갈 폼이고 30분 동안 볼까요? 자 일단 다 받쳐놨어. 이평선 밀집되고 요걸 딱 뚫으면 빵 가요. 얼만큼 요만큼 딱 갈 수 있어요. 삼전도 뭐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네. 야 여기 도갈 폼이네. 야 죽이네. 세트리온만 좀 쳐지려고 하고 있네. 자 전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다시 위로 선물 땡기려고 시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아 진짜 셀트리온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 쌈바도 그렇고 지금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 말은 지금 들은 생각인데 정답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개인들이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진 종목 아닙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흔들기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 안 하잖아요 솔직히 무거우니까 그죠? 그래서 비교적 그냥 뭐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많이 가는데 보세요 정석적으로 가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뭐 이거 막 와 미치겠어 진짜. 특히 셀트리온 야 근데 오늘 이게 3일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은. 그 트레이딩이 아직 끝은 아니에요. 여기 추가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이거 깨지면 손절 뭐 하든지 하면 되는데 올라오면 부럽습니다 그거 트레이딩도.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아 좀 땡기자 가자. 뚫었어요 일단 뚫었습니다. 강하게 뚫으면 열렸어요. 옆에 많이 열렸어요. 당장 이거 뚫으면 여기 훤합니다. 여기 위로 열렸어요. 여기가 물론 장권이긴 한데 이것도 꺼주자 일단 요렇게.
자, 고무적인 것은 밑으로 안 처지고 처지는 척 다시 들어올리고 처지는 척 다시 들어올리면서 상방 강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계속 쌍끌이 양대 시장에서 다 들어오고 있고 선물도 외국인이 7,800계약 사고 있고 콜도 83억 사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32억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위에 신나게 사고 있는데 헤징은 그래야죠. 이렇게만 봐도 상방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오늘 하루만 물론 오늘 하루로 포지션 다 만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1점 상방입니다. 맞죠? 당연하지. 누적에도 뭐 하루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냥 100% 뭐 신뢰할 건 아니고 상방이에요. 상방 하방 아닙니다. 위로 또아리 틀었어요. 땡기라 좀 세게 가자. 야, 삼성전자 4% 간다. 야. 아이고. 오늘 산 거에 또 아주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 아닐까? 거의 380만 주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380만 주 곱하기 45,000 적고 1,700억입니다. 1,700억. 삼성전자에 1,700억 사고 있고 하이닉스 얼마인지 볼게요. 하이닉스가 비슷하네. 그죠? 이건 기관이 많이 샀나 그러면 나중에 보기라고요. 세율야 하이닉스 반등해서 다행이에요. 그나마 아 거의 마무리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윤채윤님이 혹시 여기 영어로 윤이에요? 댓글 달한 UNI 맞아요 혹시? 아니시다. 드래곤 잘하면 전부 불어쓰겠는데? 플라잉 드래곤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불어쓰겠는데 잘하면 얼마 안 돼도
자, 동시효과까지 한 5분 남았습니다. 되게 지루하니까 오프닝 음악 좀 신나게 한번 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이제 뭐 별로 볼 것 없어요. 신나게. 자, 막판에 힘을 더 내서 땡겨버려. 위로 좀 땡기자. 야, 시원하게 좀 땡겨봐라. 자, 5분 10분 남겨놓고도 땡길 수 있댔습니다. 막판 스퍼트 넣은지 한번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전고점 돌파 시도 넣고 있습니다. 현대차 상가격대 정도 양호 쌈바 동시효과에서 좀 땡겨 올려라. 자, 세트리온도 막판에 힘내고 있어요. 좀 올라가면 아까 2분할 매수했던 거 실패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 직전 선물 돌려냈습니다. 돌려낸 게 아니라 그 전고점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코스피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봐야지.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지만, 그죠? 야, 밀지 마라. JJ야. 아. 막 프리스타일 랩이 막 하고 싶어지는데. 지야, 오늘 여러분들 함께 풀타임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예야. 자, 셀 다시 돌파, 전고점 돌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번트 추가 매수 행거 먹어야 하니깐요. 플라잉 드래곤 보고 있나? SK이노베이션 성공, 현대차 비교적 성공, 쌈바 올라가면 또 성공. 자, 동시효과 2분 남았는데 좀 땡겨 끝내자.
자,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자, 동시효감 체크해 볼게요. 삼바, 뭐 동시효과 그 자리네요. 현대차 그 자리.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상승해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뭐 그 자리. 셀트리온 쳐져 있네요.
자, 오늘 핵심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정말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는데 5일선 위에고 20일선 위에고, 자, 한 번만 딱 받아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차근차근 들어갔고요. 현대차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 있는데, 자, 여기 20일선 안 깨면 문제없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상승할 수 있는 양봉이라서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야, 알아서들 잘 들어갔습니다. 저항권인데 어떻게 잘 내일 월요일날 잘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겠고, 셀트리온 단기 3일 동안 제법 많은 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은 양호합니다. 자, 월요일날 여기 적어도 여기 양봉 28만 6천원만 안 깬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혔습니다. 현대건설 양호입니다. 양호. 신세계, 야,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눌려주면 관심권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자, 여기 저항대 돌파했습니다.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권에 있습니다. 한미약품, 조정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이제 조정 끝났으니, 이것을 러시아에 있는 안나만 국한해서 팔아먹었던 거 사라고 했는데, 안나가 삼성바이오를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왔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지권에서 수돕을 했는데, 내일 월요일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안 깨고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미포조선 단기 고점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양호. 외국계 매도 좀 나왔고요. SK텔레콤, 야, 지속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힘이 좀 붙이는지 고점에서 윗골이 좀 달았어요. 양호한데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접근해야 돼요. 하려면 GS건설 양호입니다. 양호한데 밑에서 3분은 홀딩 가능하나, 지금 사면 안 돼요. 장 끝났습니다만, 자, LS산전도 잠깐 쉬어갑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절반 정도는 던졌어야 됩니다. 삼화콘덴서 20일을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S-OIL, 야, 끝내줄 것 같습니다. 랠리 한번 했어요. SK이노베이션 이런 모양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돌파했으니까 쫙 한번 가면 좋겠어요. 현대중공업 잘 가고 있습니다. 야, 눌려줘야 한번 접근해 볼 텐데 잘 갑니다. 일진 머트리어스, 자, 고점 부위에서 단기 박스권입니다.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접근한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있었네요. NC소프트, 야, 끝내줘야 갑니다. 양호, 지금 접근한 자리 아닙니다. 삼성전기 낙폭 제법 있었는데, 야, 낙폭 거의 만회하는 양봉 시현했습니다. 내일 월요일이라도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또 모양 다시 원위치 좋아진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네요. LGU+, 야, 단기 고점에서 음봉 크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SFA 장대 양봉 이외에 한번 쉬어가는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연속 올랐고 적당히 수도했습니다. 에코프로, 와, 5% 올랐네요. 이거 어저께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채팅방에 날라왔는데 할 수 있다 했나요? 그냥 그만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날랐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바이로메드 괜찮다 했습니다. 박스권이 아니라 전고점 인근까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왔습니다. 카페 24, 자, 단기적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눌림목 주면 관심있게 봐야 되고, 지금은 단기 박스권입니다.
SK 머튜리였어요. 아, 끝내 줘 가네요. 포스 켐텍 저기 하늘 위에서 있습니다. 야, 리노공업도 잘 갔네. 야, 참. SKC코롱 PI도 아, 20일, 60일에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자, SKC 그만 하고요.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면서 가긴 하나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호텔신라도 저항권이고, LG생활건강 장대양봉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여기는 깨지 않겠다. 어지가 강합니다. OCI 뭐 그만 하고, 네이버는 쳐졌어요. 이제 관심권에서 크게 관심 별로 없어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카카오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고, LG화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깨져야 될 선들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자꾸 저항받는 겁니다. 필룩스 고점 부위에서 자꾸 매물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자 이제 추세 돌려냈습니다. 밑으로 눌려주면 관심권에 한 가지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끝났습니다. 자, 셀트리온 팔아먹은 거 추가는 본전입니다. 본전이고, SK 이노베이션 매수 성공.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로 강하게 좀 더 갔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켜야 될 선 잘 지켰고요. 현대차 뭐 그냥 매수하는 거 별로 문제 없고요. 삼성전자도 잘 끝났습니다. 자, 마감 시향 하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마지막에 선물을 좀 많이 던졌어요. 여기 보면 최대 9,300계약까지 매수하다가 5,300계약으로 확 줄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에 큰 영향 없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40% 상승 마감, 코스닥 플러스 0.48% 상승으로 마감. 기관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양대 시장에서 전부 매수세 들어왔다. 외국인 1,934억 매수, 그래서 기간 2638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도 943억 매수, 외국인 기간도 507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양호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도 3000억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600억대 들어왔습니다. 환율도 적당한 위치고, 좀 더 빠졌네요. 양호, 환율에 대한 압박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모든 시간 풀타임으로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도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이어나갈 텐데요. 자,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SNS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